이 수익률 동향을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거는 양극재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최근에 가격도 많이 빠지고 펀더멘탈도 여전히 견조하고 그 다음에 투자 매력도도 높다. 네,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또 이렇게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기셨대요. 아, 제가 키아누 리브스. 근데 진짜 닮았어요. 진짜. 아, 저한테 관심이 좀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아, 댓글 올라오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떡하네 또 이렇게. 네, 저는 배터리 삼촌 얘기하시는 줄 알고. 아, 나는 누가 어느 순간 배터리 삼촌 해가지고. 네. 아니 아니 키아누 리브스. 아, 리브스. 감사합니다. 좋은 걸로 좋은 걸로. 아, 또 악플 엄청 달리겠네. 아, 제가 아니, 요새 악플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아, 그래요? 잠을 못 자요. 아, 네. 정말로. 담담해지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기본입니다, 기본. 저 하소연 좀 해도 될까요? 아, 하세요. 뭐, 네.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아, 네. 아니, 자르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떤 것 때문에? 제일 많이 보시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또 이거 보고 욕하실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2차전지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대부분의 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또 더 안 좋은 이슈도 만들어내고 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2차전지 펀더멘탈의 본업 그러니까 그 실제 2차전지 회사들이 돈을 버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의 증가폭이 줄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의 증가폭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 중에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심 있는 회사 외에 다른 회사를 얘기하면 굉장히 심하게 나쁘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 8대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얘기하면 뭐 기관의 앞잡이다 또 특정 프로그램 나가니까 뭐 특정 프로그램하고 뭐 제가 기관이랑 같이 뭐 한통속으로 연결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예를 들어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 주가가 빠지니까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도 뭔가 기관이랑 연결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판단하시는지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물론 양극재가 가장 큰 시장이고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양극재가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어떤 방송에선 얘기하고 뭐 어떤 방송에선 그 경우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에코프로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얘기를 안 하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를 좋게 얘기를 안 하면요 너무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얘기 안 한다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 시점에 제가 말하는 시점에 LNF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본인들의 생각을 저한테 막 사상화시키려고 하세요. 주입시키려고. 주입시키려고 하세요. 아니 나는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아 보이고 당연히 제 견해 그러니까 제 견해는 참고만 하세요. 저는 2차전지 전문가라고 한 적도 없고 전 개인 투자자예요. 그리고 요새는 어떤 얘기까지 듣냐면요. 제가 대주전자재료를 얘기하니까 야 네가 대주전자재료 사놓고 선행매매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똑같이 대주전자재료 고점에서 사서 저도 마이너스 지금 28%인가 그렇습니다. 절대 팔 생각 없고요.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펀더멘탈이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대주전자재료 실적이 1분기에 드디어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관련돼서 에코프로비엠 말고 제가 포스코퓨처엠이나 LG화학 저는 포스코퓨처엠이나 LG화학이 에코프로비엠 물론 좋은 회사인데 현재로서는 저는 포스코퓨처엠이나 LG화학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이랑 LG화학을 말씀드리는 거지 기관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기관에서 나온 지도 오래됐고요. 기관하고 이해관계에 엮여서 뭐 그렇게 할 생각 전혀 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시장도 커지고 음극재 시장도 커지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전체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양극재만큼은 못 가더라도 음극재도 어떤 기술적인 성장 사유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양극재, 음극재가 못 가니까 배터리 셀 업체가 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고점 대비 LG 엔솔이나 삼성 SDI는 덜 빠지고
최근에 양극재가 죽 쓰고 있을 때 삼성 SDI나 LG엔솔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양극재 중에서도 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뭐 집중 폭격을 당하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 30% 빠지니까 이제 저도 에코프로비엠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가격대에서 그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 있으니까 제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는 거고 기간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제발 그 8대 종목 아닌 다른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이렇게 넓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른 LNF의 동향, 포스코 퓨처엠의 동향, 그 다음에 LG화학의 동향을 아셔야지 전체 큰 그림을 보셔야지 그 안에서 에코프로 BM이 잘 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에코프로를 보려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도 보셔야 되고 원자재 업계 동향, 코스모화학도 보셔야 되고 고려아연도 보셔야 되고 골고루 다 보셔야 돼요.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되 전체 업황을 파악하시는데 좀 그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특정 종목을 얘기 안 한다고 그 종목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을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 심지어 뭐 제 계좌 까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제 계좌 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주식에 95%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95%를 제가 다 장투만 하겠어요? 저는 본업은 계속 말씀드려요. 또 말씀드릴게요. 제 본업은 전업 트레이더예요. 저는 매일매일 매매를 합니다. 지금도 이따 3시 20분에 대표님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매매하러 가야 돼요. 네, 진짜 가야 돼. 그때도 시간 양해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 찍다가 매매하러 갈 정도. 저는 본업이 중요해요. 저는 유튜브 채널이 너무 잘 돼서 좋긴 하고 다른 채널에서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는 매매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매매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뭐 제가 뭐 유튜브 나가면 뭐 자꾸 어디랑 뭐 결탁돼 있고 그런 억지 하시면 저도 이제 다 신고할 겁니다. 저도 이제 못 참겠습니다, 진짜. 제가 요새 악플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진짜.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선대인 TV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쟤는 아니다, 뭐 무조건 뭐 이렇게 제 끼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절대 주식으로 돈 벌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체적인 시장을 보려면 다른 기업들하고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랑 상대적인 어떤 시장의 뭐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비교 체크가 너무 중요해요. 에코프로비엠 투자하시는 분들도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 동향을 아셔야 되고요. 에코프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포스코홀딩스나 기타 원자재 회사들 심지어 에코프로를 투자하시면 엘버말이나 칠레 SQM 같은 회사들의 동향도 아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간에 그 편협된 시각보다는 다양하게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 너무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네.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2차 전지 동향. 네. 객관적으로 네. 최근에 그 2차 전지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최근에 좀 주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네. 뭔가 성장성이 훼손되는 그런 이슈가 나왔나 네.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성장성이 훼손된 거는 사실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어떻게 보면 악재라면 악재입니다. 일단 먼저 수익률 동향부터 볼게요. 이 수익률 동향을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코스피가 어제 종가까지 이거 자료 만드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거든요. 오래 걸립니다. 이거 보니까 코스피가 11% 상승했어요. 1월 왜냐면 2023년에 워낙 2차전지의 변화가 야, 왜 기준점을 또 1월 달로 잡아 그렇게 여쭤보시면 1월 달부터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기 때문에 맞아요. 1월 달로 잡았습니다. 네네. 이거는 대표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코스피가 11.4% 올랐고요. 코스닥이 21.6% 올랐습니다. 근데 2차전지 요거 47개인데요. 요 표 아마 띄워주실 거예요. 47개 평균 수익률이 딱 코스닥이랑 동일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코스닥의 상승률을 2차전지가 다 땡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MDD 값이 있는데요. MDD 값은 뭐냐면 MDD 값은 최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거든요. 코스피가 25% 빠졌고요. 코스닥이 23% 빠졌습니다. 근데 46개사 평균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보다 훨씬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건 저는 추세 하락이 아니고 저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7% 빠졌는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37% 빠진 건 아니에요. 사실 양극재 많이 빠졌지만 양극재 전체 평균 MDD 최고점 대비 지금 현재 주가
현재 주가라고 하면 5월 16일 종가 기준입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27%가 빠졌고요. 음극재 도전재는 41%로 빠졌어요. 그래서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더 빠졌어요. 마이너스 53%가 고점 대비 빠졌고요. 장비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장비가 평균 MDD가 마이너스 40%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원자재, 에코프로를 포함한 원자재, 제가 원자재 투자 그룹에 넣는 거는 궁금하실 텐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코스모화, 고려아연 요 정도입니다. 요 네 가지의 평균 MDD가 마이너스 33% 빠졌다. 그래서 양극재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선방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 제일 덜 빠졌고요. 역시나 전해액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53% 빠졌고요. 근데 요것도 쪼개 보시면 배터리 셀은 고점 대비 26% 빠져서 양극재보다도 배터리 셀이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은 최근에 저점 대비 가장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 SDI, LG 엔솔, SK 이노베이션이 다 올라오고 있다. 그런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업체별로 왜 이렇게 이 2차전지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높냐. 그 이유는 2차전지 섹터별,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별로 1등 기업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아서 그래요. 아. 자, 1등 에코프로 최근에 주가 빠졌지만 여전히 401%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러니까 이 401% 에코프로 하나가 원자재 전체 평균 수익률을 140%까지 땡긴 거고요.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LG 엔솔만 20%를 넘어요.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랐지만 여전히 평균 수익률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 LG 엔솔이 압도적으로 평균 수익률 21.1%로 1등이고요. 양극재 단에는 전체 평균은 94%지만 코스모 신소재랑 에코프로미엄이 다 땡겼어요. 코스모 신소재는 216% 압도적으로 1등을 기록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빠진 것도 적어요. 16%밖에 안 빠졌어요. 최근에 고점 대비. 그리고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나노 신소재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익률은 1월 달 대비 여전히 64%.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만큼 빠진 게 좀 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 같은 경우는 1등 업체가 엔캠인데 엔캠도 고점 대비 51% 빠졌지만 최근의 수익률은 21%로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분리막은 W스콥이랑 SKI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도 1월 달 대비해서는 51% 올랐지만 워낙 이게 그 상장됐을 때 비싸게 상장돼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고점 대비 67%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보셔야 돼요. 장비는 1등인 윤성 FNC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윤성 FNC가 254% 수익 내면서 장비주 평균 33%를 땡겼어요. 근데 장비주 최근에 보니까 마이너스 50% 된 게 수두룩해요. 예, 그만큼 장비주가 어떻게 보면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욕하시지만 더 장비주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 더 부진했다. 하락률로 치면요. 장비주 1등이 윤성 FNC가 254%로 전체 장비주 평균 상승률 33%를 다 땡겼고요. 윤성 FNC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8.7%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상승률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거는 양극재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최근에 LG화학이 마이너스 34% 빠졌는데 저는 오히려 LG화학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중에 이 말 많은 첨보가 지금 마이너스 50% 빠졌는데 첨보가 많이 빠졌다고 저는 첨보가 좋은 투자 기회라고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 셀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SK이노베이션이 고점 대비는 46% 빠졌는데 SK이노베이션의 본업은 정유학 사업이잖아요. 정유학 사업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지만 정유학 사업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SK온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럼 SK온과 LG엔솔의 경쟁력이 어디가 있냐? 저는 압도적으로 LG엔솔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온이 배터리 셀 중에는 가장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배터리 셀에서는 LG엔솔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전해액은 동화기업이 마이너스 63% 빠졌어요. 근데 이 전해액에 만드는 동화기업은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이 자회사로 전해액을 만드는 거고요. 동화기업의 본업은 역시나 그 목재 관련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자재죠. 그쪽에서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전해액 관련돼서 동화기업이 많이 빠졌지만 전해액 관련돼서는 여전히 엔캠이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비주 중에서는 엠플러스가 마이너스 63% 빠졌지만
장비주는 M플러스가 많이 빠졌다고 M플러스가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장비주는 역시나 1등인 윤성 FNC, 뭐 PNT, DNT 이런 회사들이 매력적이게 봅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좀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락한 LG화학이 마이너스 33% 빠져서 가격도 많이 빠지고 펀더멘탈도 여전히 견조하고 그 다음에 투자 매력도도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원자재단에서는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원자재단에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가격적으로도 마이너스 33% 고점대에 빠진 시점에서는 저는 에코프로가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가격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2차전지, 뭐 장비면 장비, 원자재면 원자재, 양극재, 셀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지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합리적인 현명한 판단을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